Swear I won't forget this. Why do I regret this? In my mind reckless, thoughts are feeling endless. Sitting up, I'm breathless, anxiety's infectious. I feel so defenseless, betrayed and embarrassed. I hate being open, I hate being broken. I feel like an ocean filled up with emotion. Anger ain't a potion, rub it on like lotion. I can feel it soaking, reopen, the scars have awoken. I can't move on till I let go. I feel so lost, never at home. Need to be strong, every breath hold. Cause I can't move on till I let go. 안녕하세요, 농어사냥꾼 바늘타리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4월 4일입니다 어제도 낚시를 했는데 어제는 보기 좋게 꽝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농어를 한 마리 만나긴 했는데 잠깐 동안 짧게나마 만나보고 바늘터리에 당하고 그리고 집으로 복귀를 했는데 오늘 낚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늘도 이어지기 때문에 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농어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장비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는 한 2시간 정도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비가 오고 오후에 또 높은 파도가 예상돼 가지고 오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대 낚시를 하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낚시를 하고 있는 장소는 가파도 헬기장 포인트입니다. 자, 루어는 플로팅 타입의 요즘에 최근에 농어한테 반응이 좋기 때문에 가오피싱 판시베이트로 오늘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위가 낮아서 파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조금 지나면은 바람도 세지고 파도도 높아져가지고 낚시하기 어제 같은 경우가 되면 상황이 상당히 자, 일찍 녹취농어가 반응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으니까 현재 집행으로 해가지고 빨리 끌어올리겠습니다. 자, 반시베이트를 물고 나온 넙치농어입니다.
일제 루어에 반응을 했는데 80웨이트를 물고 나온 제주도 높친 오호입니다. 자, 아침을 좀 빠르게 시작하네요. 쇼타임! 후! 자, 이번에는 동쪽에 객수리 코지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높친 오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장소인데 상황이 진짜 너무나도 포말이 아름답게 우유물도 없이 깨끗합니다. 던지면 바로 나올 것 같네요. 포말 형성이 제가 가장 좋아할 만큼만 들어와 있네요. 포말 형성이 적당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생각대로 바로 농어가 있었으면 작으니까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야. 아, 너무 작은데? 태어난 지 2년 된 것 같은 2년생 정도 돼 보이네요. 한 40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한 2년생에서 3년생 정도 된 높친 오호가 반시베이트를 물고 나왔습니다. 입을 좀 벌려봐라. 자, 작은 사이즈의 높친 오호입니다. 자, 작은 쇼타임이 하나 만들어졌네요. 자, 살려주겠습니다. 미안하다, 작은 녀석을 잡아서. 예상대로 농어가 나오긴 나왔는데. 저렇게 작은 넙친 농어는 그런 것 같네요. 상황은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높친 오호는 더 들어와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포인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로테이션을 하면서 농어를 만나볼 생각인데 빠졌어. 미스 바이트. 아이씨, 쫓아왔는데. 제대로 못 물었어. 히트! 왔어, 왔어. 아, 이거 부실이?
이거 불길이네. 야, 이게 부실이다. 와, 뭐 이렇게 세게 차고 나가는 거야? 어, 큰일 났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부실이가 걸려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나가다가 터져버렸네. 아, 이놈의 부실이. 진짜 쇼크리더 묶는 게 유원하시하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아, 부시리가 얼마나 큰지 매달 이상인데. 아, 트랙을 아무리 잠가도 이 로드는 버티질 못하네요. 라인이 그냥 너무 순식간에 풀려서 터져버렸습니다. 자, 지금 저기 정면에 보이는 포말이 형성이 잘 되는 수중역까지 물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메인 카메라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몸에 착용한 카메라만 가지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네요. 자, 농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히트! 오, 역시 농어가 있었어. 자, 작은 사이즈니까 시간을 두지 않고 당겨내겠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오늘 세 번째 넘치넘어네요. 네 번째 넘치넘어. 아, 빠졌어. 아, 농어가 방금 히트를 했다가 빠졌어. 히트! 자, 바늘털이 사이즈 작은 녀석들인데 바늘털이 심하게 안 해요. 자, 이 녀석도 잘
작으니까 방금 작별을 해가지고 빨리 끌어 올리겠습니다. 자, 이만한 사이즈들이 자꾸 루어를 건드리네. 자, 판시 베이트를 물고 올라온 넙신어입니다. 60 정도 되는 사이즈의 넙신어들이 물속에 있었네. 작은 녀석들은 어차피 바늘 털이도 심하고 주둥이 부분이 약해가지고 그냥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빨리 바깥쪽으로 내가지고 이용할 거고요. 사이즈가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얘는 조금 커진 것 같은데 멋진 바늘털이를 하면서 기분을 부리고 있네요. 자, 이 녀석도 빨리 걷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넙신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판시 베이트를 물고 나온 다섯 번째 넙신어. 낚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제 두성에 왔는데 조금만 더 해보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성에는 생명체가 없는 것 같네요. 파도도 너무 강하고 방금 전에 한번 또 크게 다칠 뻔했는데 파도가 너무 강합니다. 자, 오후부터는 파도가 상당히 강해진다고 그랬는데 일기예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즐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어 만나기 어렵다.